지역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2023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보신각 재하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일상 회복도 점차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극심한 혼돈의 시절을 지나면서도 나보다는 우리를 앞세운 연대와 배려로 일상을 지켜낸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한 시흥시는 올해도 1등 도시의 위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민선 7기 동안 탄탄히 다져온 시정발전의 토대를 기반으로 민생경제 회복, 성장동력 확보를 이뤄내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네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3년 시흥시가 실현할 청사진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바이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30년경 바이오 경제 시대 도래를 전망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저성장, 고물가, 고령화를 타개할 차세대 먹거리이자 국가 성장 동력으로 시흥시가 이 분야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첨단 바이오 산업의 중심에 지역 성장을 추진하며 경기도 K바이오밸리의 선봉장이자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시흥백옥 서울대 병원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대 시흥 캠퍼스는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캠퍼스 유치에 힘을 모으고 연간 2,000명 이상의 전문 인력 양성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등을 통해 국내외 주요 의료 바이오 기업과 R&D 센터를 유치함으로써 경기 서부권 대표 의료 바이오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연구 진료 융합 모델을 선보일 시흥백옥 서울대병원과 시흥서울대 치과병원은 의료 바이오 산업의 핵심 연구 시설이 될 것입니다. 뇌인지 바이오 헬스 복합단지 조성 등 산학 연병관 연계 첨단 산업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신속한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흥시는 경기도, 서울대와 함께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 및 산업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추진협의체 출범으로 협력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경기 서부권 중심의 의료바이오 산업 허브 구축이 시흥시를 넘어 경기도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동연 지사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교육 돌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육과 돌봄의 공백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절감했습니다. 교육과 돌봄은 생존의 문제이자 공공의 영역입니다. 이에 시흥시는 2021년부터 교육도시 기반을 구축해왔으며 올해 발전기를 거쳐 내년 교육도시 시흥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는 보편적 학습권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관내 생활권 한 곳에서 세 곳을 묶어서 4차 산업혁명, 문화예술, 교육국제와 환경생태교육을 특화한 4개의 시흥형 마을교육특구를 2026년까지 조성하고 마을과 학교를 잇는 동별 마을교육자치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서울대 교육협력은 미래교육, 장애학생, 다문화 등 주제와 대상을 확대하고 상반기 중 중부권 임시교육장을 개관하며 남부, 북부, 중부, 권역별 교육장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시흥교육캠퍼스 속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배움을 누릴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올해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습지원센터 운영,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제공, 지역교육자원을 연계한 시민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며 시흥시 대표 교육 브랜드 속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돌봄은 더 촘촘하게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19개 동마다 원스톱 통합 시스템인 시흥돌봄 SOS센터를 설치했고 올해는 기존 5대 중장기 돌봄 연계와 더불어
5대 단기 돌봄 서비스를 신설 확대해 시민의 돌봄 체감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돌봄의 부재가 장벽이 되지 않는 도시, 교육으로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발전입니다. 균형 발전은 시흥시의 숙명과도 같은 과제입니다. 도시 공간이 단절된 형태인데다 각종 국책 사업과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신구도심 간 상생을 위한 종합적인 도시균형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흥시는 지난달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신설로 57만 대도시 개발의 지속성을 확보했으며 개발이익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화지구는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1만 호 주택을 공급하고 매화역, 매화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해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2,700여 세대 주거단지 및 요산업센터가 조성될 월곤 역세권을 비롯해 대야, 신천, 신현, 목감, 정왕 등 역세권 개발 사업을 발굴 지원하며 시민 주거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거모 하중 공공주택지구는 기반시설 적기 조성, 시민 편익 증대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난해 11월 지정 고시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자족기능과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명품 자족신도시로 조성토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특히 시흥문화원,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시설이 입주할 시청 앞 행정타운은 부지 매입 계약을 완료했으며 현재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부심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철도망은 서해선, 신안산선, 경강선의 차질없는 개통으로 중심축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4월 확정된 매화역, 서해선 하중역 건설로 시흥시 중부와 동부생활권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제2경인선, 신천신림선, 신구로선 복선절천 등 북부권 광역철도 노선 확충과 함께 GTX-C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철도 구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해양레저관광입니다. 시흥시는 월곶항 국가항에서 시향 시와 MTB 거북섬까지 이어지는 황금빛 바다에 미래 먹거리 거점을 연계한 K골든코스트를 구축해왔습니다. K골든코스트의 종착점이자 시와워의 상징성을 간직한 거북섬에 관광과 레저, 문화, 교육 등 시흥시만의 가치를 담아 수도권 유일의 해양레저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시흥의 또 다른 비전입니다. 현재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 시흥 웨이브파크를 중심으로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천여 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마리나를 주제로 한 해양레저 관광 거점 조성은 2024년까지 총 3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90선석의 계류시설과 연장 300m가량의 경관브릿지, 3층 규모의 클럽하우스를 갖춘 마리나 항만을 구축합니다. 더불어 실내 다이빙 풀과 실내 서핑, 해양 레저 복합 쇼핑몰들을 갖춘 스트리트몰 2가 오는 3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4월에는 국내 최초 관상어 집적단지인 아쿠아 펜랜드가 개장할 예정입니다. 서해 북부 거점 해양동물 구조체력센터이자 해양생태교육홍보기관인 해양생태과학관은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거북섬 청사진이 모두 완성되면 거북섬은 시흥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구심점으로서 경제 활성화와 도시 인지도 제고에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와워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노력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염을 극복한 시와워 역사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 마련, 환경세미나 개최, 둘레길 조성 등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와의 연대 강화를 통한 특색 있는 시와워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며 시와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천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10년 후, 100년 후 시흥의 오늘을 그려봅니다. 평범한 시민이 마주할 시흥의 미로는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흥 시민이기에 누릴 수 있는 수준 높은 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민선 8기에도 시민을 위한 여정을 힘차게 이어가겠습니다. 시흥시를 향한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57만 시흥 시민을 비롯해 녹록지 않는
언론 환경 속에서도 시흥시 발산에 힘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의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새로운 시흥의 행복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3년 신년맞이 언론과의 만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